지금 보시는 법당은 당진 백년사의 대웅보전입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짝 지붕 건물인데요. 처마부와 지붕들을 높이 치켜 올려서 상당히 웅장하고 경쾌한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현판인데요. 대웅보전 안에는 불단 위에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와 같이 두 조각으로 현판을 제작을 했네요. 네, 지금 문 안쪽에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단 위에 삼존불이 조성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 대웅전 삼존불은 정확하게 조성 시기는 알수 없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복장물이 일부 있었는데 1994년 삼세불상, 그러니까 이 대웅경 삼존불 개금 기간 중에 일부가 확인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현재는 행방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 발언문은 정확히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웅보전의 연혁, 이 백년사가 임진왜란 때 크게 파손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창이 됐는데 다시 1760년에 큰 불이 나서 대부분의 장각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웅보전을 1762년 4월 달에 중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상도 그때 당시에 함께 조성 봉안되었을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1762년에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손이 표현되어 있고 별도로 만들어서 손을 끼웠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불상의 어떤 특징적인 측면은 몸체에 비해서 얼굴, 굴두가 다소 크다는 점이 다른 불상들과 좀 비교되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굴이 좀 크죠? 사각형의 상호, 사각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고 아주 근엄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 모양은 율동적으로 아미타 구포미를 취하고 있죠.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은 크고 손 모양은 아주 길게, 손가락은 길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사는 아주 두툼한 옷을 걸치고 있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띠 매듭이 있는 걸로 봐서 전형적인 뭐 조선 후기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소 특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조각가를 추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협시보살인데요. 마찬가지로 근엄한 얼굴에 두툼한 버비를 걸치고 있고 손가락은 아주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부좌로 앉아 있고 오른손을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죠. 아주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금도 일부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이처럼 대웅전 백년사 대웅전에 봉안된 세 분의 부처님은 한 시기에 한 쌍으로 조성 봉안되었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력이나 조성 시기는 알수 없지만 조선 후기에 조성된 걸로서 어떤 백년사의 연혁 그리고 조선 후기에 불상 양식을 파악하는 데 아주 귀중한 그런 자료로 평가됩니다. 네,